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자, 오늘 아침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어요. 예. 일단 뭐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어떤 저기 그 뉴스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 조금 뚜렷한 방향성을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조금 없는 그런 장세가 보였었고, 그리고 지수단으로 보이면 S&P 500과 나스닥은 상승, 그리고 다우와 그 러셀 2000은 하락, 이렇게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이날 뉴스플로우를 보면 월요일날 일단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.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판매였습니다. 소매판매 그리고 산업생산 모두 그 예상치에 부합하며 이렇게 발표됐지만 시장은 조금 세부 내용을 조금 부진했다. 그리고 그 이에 따라서 경기 우려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. 어떤 세부 내용이 좀 부진했냐 좀 보면 계절 조정 소매 판매, 그 에너지나 그 경기 소비재에 대한 그런 소매 판매를 좀 제외한 거기가 조금 약해졌고, 그리고 또 설비 가동률이 조금 약해졌습니다. 76% 정도를 그 발표했는데, 전월에 대비해서 1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가동률이 또 줄면 또 노동에 대한 필요성도 조금 줄 수 있고, 거기에 대해서 고용 지표도 부진할 수 있다. 이런 스토리가 조금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서는 또 이렇게 회복을 하며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. 그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,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. 이제 충분히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왔고 그 중국이 이렇게 발표하는 수치에 따르면 그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 증가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지났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계에 대한 그런 거래세 감세에 대한 그 감세안을 좀 고려하고 있다.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. 그 감세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백악관 CNBC에서 나왔고요.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 4명의 그 소스를 이렇게 두면서 그 보도를 냈습니다. 감세안의 구조는 일단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면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을 벌면 한 10만 원까지는 투자를 하면 10만 원에 대한 그런 거래세는 그 감세를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뭐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업종들로 보면 좀 방어주 성격이 강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들어서 또 금도 상승했었고 엔화도 좀 강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서 쪽 S&P 500 그 지수단에서는 상승했지만 그래도 안전자산 선호도는 조금 유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있었습니다. 종목별로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7%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호조를 보인 그런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 종목 장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뭐 이번 주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이번 주에 뭐 주요 일정들까지 좀 살펴볼까요? 네.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일단 주 초반에는 매물출회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매물출회를 촉발시킬 그 특정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불구하고 그래도 반응세가 조금 강했다. 모멘텀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매물출회가 나올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지만 그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목요일날 나오는 그 이벤트입니다. 목요일날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중국인민은행의 그 대출 우대금리
를 발표하는데 이게 인하될 것이라고 시장은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하를 하면 그 유동성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200에서 2270 이 정도 레인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를 좀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두 개는 실적이고요. 이게 월마트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실적이 화요일과 수요일 발표되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는 그 이민은행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거 외에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입 동향. 20일까지의 2월 수치거든요. 그러니까 2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을 한국의 그 수출입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지 좀 시장에 쇼크를 줄 것 같아요. 뭐 제가 그냥 감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블 디지까지 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가 시간이 아직 한 2, 3분 더 남았어요. 네. 네. 좀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한 가지 뉴스 플로우를 또 예, 예. 조금 정리해 왔는데, 지난 금요일 2월 14일 날 미국 증시에서 나온 뉴스 플로우를 보면, 커들러 그 NEC 예, 예. 위원장이 거래 감세안에 대한 그런 인터뷰도 진행했었고,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하지만 또 그날 오후 또 미국 행정부에서 알린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또 부정적인 소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. 미국이 이제 유럽에서 수입하는 그런 항공기에 대한 감세를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소식인데, 여기에 의해서 EU와 미국의 무역 분쟁이 더 불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드리면 3월 18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되고, 관세율은 기존에는 10%였는데 15%로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여기에 대한 그 관세율 인상은 역시 보잉에 대한 그 불공평한 경쟁, 그 유럽은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잉이 불이익을 받았다, 이런 논리를 해서 WTO에서 75억까지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관세율이 지금 10%에서 15%, 관세율에 대한 것은 인상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5%에서 나중에는 25%, 30%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그 살짝 불거졌습니다. 아무튼 뭐 미국은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그냥 예. 네, 특히 트럼프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보고 배워야 돼요. 네. 그 이익을 위해서는 뭐 저기 그 무슨 짓도 하는 예. 그래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뭐 저기 그 봐주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 네.